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 6,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조금만 더 많이 들어오면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아, 뭐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하이 안녕 곰방아 니하오 사우디캅 봉주 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소은 건 뭐 제 인스타니까 아시겠고, 제가,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히 잘 살고 있고, 요즘 이제 콘서트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딤프, 대구 국제, 제13회군요. 네, 여기 써 있습니다. 제13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개막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막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못 보시고 지금 공연을 보고 계시겠죠? 거기에 엑소 팬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개막식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엑소의 스케줄 때문에 또 멤버들과 함께 한 스케줄이라서 콘서트 준비도 계속 하고 있고 영상도 계속 찍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함께 하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인스타그램 라이브로라도 우리 전세계 팬 여러분들 이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게 내일, 아니, 그러니까 오늘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엑소 팬, 해외 팬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한국에 왔다가 잠시 대구에 들러서 뮤지컬 한 편을 보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내 뮤지컬 페스티벌도 되게 크지만 이게 사실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어서 영국, 러시아, 다른 나라 되게 영국, 러시아, 뭐 미국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영어로 된 뮤지컬도 있고 그 나라에 맞는 뮤지컬도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되게 뮤지컬을 사랑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대구 시민분들은 물론 많은 엑소엘 그리고 많은 다른 일반 분들이 가셔도 충분히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 모시고 꼭 가서 뮤지컬 한 편씩 보고 오세요. 사실 제가 스포를 드리자면 제가 뮤지컬 그 보러 갈 거예요, 대구에. 그러니까, 제가 폐막식에 함께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너무 못 간 게 한이 될까봐, 개막식에 함께 하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될까봐, 제가 연습 스케줄, 연습 중에 한번 양해를 구하고, 우리 엑소, 대구 엑소 여러분들도 볼 겸, 딤프 홍보 대사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맛집도 가고 그리고 뭐 서문시장도 가고 김광석 거리도 가고 수성못도 가고 되게 많은 곳도 관광하면서 뮤지컬 한 편을 보고 올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뭐 한번 갔다고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우리 엑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지만 매일 기대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대구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신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음 주 중에는 꼭 가지 않을까. 다음 주 중에는 어떻게든 멤버들과 한번 스케줄을 좀 합의를 봐서 다음 주 폐막식 전에 꼭 뮤지컬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도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딤프 개막식 하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지금 함께 개막식을 하고 계신 딤프 관계자 여러분들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조만간 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구 뮤지컬 팬 여러분들 물론 대구 엑소엘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 조만간 봬요. 그럼 저는 이제 또 엑소 스케줄을 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이 말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들어왔고요. 우리 많은 나라 엑소엘 많은 전세계 엑소엘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네,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역시 들어오시고 타이완 팬분들도 오셨고 많아요. 네, 제가 지금 아무 나라만 얘기해도 뭐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여기 그 댓글을 썼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이렇게 얘기해도 그만큼 많은 팬분들이 지금 이 인스타 라이브 보고 계신데 딤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엑소 콘서트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멋진 모습으로 또 콘서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모습 아주 또 지금까지 또 다른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근데 식단도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좀 몸이 커지다 보니까 뭐 얼굴도 좀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좀 탄수화물도 더 줄이고 콘서트 때까지 또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덥지고 좀 벗어야 되나? 하여튼 네 오늘 인스타 라이브 주 목적은 우리 딤프 많이 사랑해주시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엑소 콘서트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8월달에 우리 또 SM타운도 있고 계속해서 엑소 콘서트를 월드 투어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사실 안 챙기려고 했는데 우리 백현이랑 차현 세훈이가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7월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7월에 백현은 앨범도 나오고 차현 앨범도 나오고 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냥 오늘 제 홍보만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홍보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네, 얼마 7월 달에 또 아쉬운 우리 멤버 디오의 때도 있지만 우리 엑소는 언제나 위아원이니까 우리 민석이랑은 조만간 또 제가 보러 갈 거니까 가서 제가 꼭 사진 많이 찍어서 담아올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 이만 인사드려요. 아쉽지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저장해 드릴까요, 말까요? 라이브 저장해 드릴까요, 말까요? 저장해 드릴까요?